넉넉한 삶을 포기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김치찌개를 끓이는 목회자가 있습니다. 청년 밥상 문간을 운영하고 있는 최운영 목사를 만나봤습니다. 인천 송월교회가 다문화 가족을 위한 성탄 축제를 개최했습니다. 고향을 향한 그리움을 달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낸 다문화 가족들을 만나봤습니다. 사춘기에는 부모와 자녀 사이에 갈등이 생기는 일이 많습니다. 이러한 갈등을 신앙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특별한 캠프가 열렸는데요. 그 현장에 찾아가 봤습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 실천신학회와 목회자협의회가 공동 정기학술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세계복음화 중앙협의회가 제28회 한국기독교 선교대상 시상식을 가졌습니다. 시상식 현장 전해드리겠습니다.